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고 있는 의상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무늬도 있고, 이렇게 다이아 무늬도 있고, 이렇게 멍석뜨기가 엄청 많은 무늬도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무늬가 엄청 모인 무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무늬가 엄청 많은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엔 옷을 뜨면서 무슨 주제를 이야기할까 하다가, 요즘에 최근에 뜨개질을 안 해도 그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뭐 뜨개질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뜨개질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뜨개질 초보 때 그리고 입문할 때 알면은 좋을 것 같은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두서없이 얘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다 까먹고, 다음에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저는 뜨개질을 혼자 배웠고, 유튜브를 보고 배웠어요. 옷을 뜨다가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유튜브에 쳐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배웠는데, 보통 뜨개질 작품이 안 뜨기, 겉뜨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뜨기, 겉뜨기를 배우면 이제 목도리 정도는 뜰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코 잡고, 안 뜨기, 겉뜨기 할줄 알고 이러면은, 목도리 정도는 뜰수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안 뜨기, 겉뜨기를 이렇게 현무를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야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그때 구분이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진짜 아예 구분이 안 가서 목도리를 만들 때 지금 겉뜨기 안뜨기 차례를 외워서 작업하고 까먹으면 다시 풀고 작업하고 까먹으면 다시 풀고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취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취미 강의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인터넷으로도. 그리고 뭐 현실에서도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되게 따라하기 쉽게 튜토리얼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거 보시고 뜨시다 보면은 작품 하나는 금방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튜토리얼 영상은 되게 많잖아요. 어떤 거를 보시면 좋을까 싶어서 저도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고 뜨시는 영상은 김뜨개님 영상을 보고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떠보고 싶은 사람들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뜨개질을 시작하면 뭘 사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로 된 상품을 구매하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또 추천드리는 거는 바느리하기에서 패키지 같은 걸 사서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탭에 이렇게 패키지 부분에 이렇게 난이도별로 작품을 정리해 놔서 처음에 이게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얼마나 어려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원하는 난이도로 한번 작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바늘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실을 어디서 구매하냐면 여러 가지 오만데 다 구매하거든요. 딱히 막 어느 한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게 제가 따라뜨는 이렇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제가 생각하는 실 물기나 실 색상이 없을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막 여러 군데 되게 많이 구매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진짜 아무 데서나 막 시키거든요. 그냥 시킬 수 있는데. 실을 사는데 엄청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배송이 되는 실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시켜본 것들이 있는데 꽤나 쓸만한 실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배송받고 싶으시면은 쿠팡에서 시키는 것도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송 빠른 곳이 그 앵콜스 뜨개실이라고
배송이 진짜 빨라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되게 배송이 빨라요. 그래서 따로 실만 구매하시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송뜨개실 여기도 당일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 중에서 콘사라는 실이 있는데 약간 뜨개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실과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실인데 보통 뜨개실 생각하시는 것랑 많이 다르죠? 지금 뜨고 있는 실이 요건데 콘사의 장점은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수를 제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이 몇 개 합쳐져 있는가. 지금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가닥이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아, 난 좀 두꺼운 바늘로 뜨고 싶은데 하면은 뭐 합수를 더 추가해서 막 여덟 가닥, 아홉 가닥 이렇게 해도 되고 난 더 얇은 바늘로 뜨고 싶은데 하면은 합수를 적게 해가지고 세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얇은 바늘로 뜰 수 있어서 원하는 색을 원하는 바늘 크기로 뜰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점도 있고 초보 때 실 가격이 부담되실 때 사서 뜨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라라 뜨개나 니팅 뜨데이 여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합수 결정하는 게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거기서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바늘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바늘은 해외 직구해서 산 바늘인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이걸 샀냐면 이 뭐라 해야 되죠? 이 무늬가 너무 간지나 보였어.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땐 무지개색인데 보라색? 그때 제가 한창 보라색을 또 좋아할 때여가지고 이게 너무 간지나 보여서 그냥 직구했습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고요. 바늘은 제가 쓰는 바늘처럼 이렇게 조립식 바늘이 있고 그냥 일반 막바늘이라 부르는 바늘들이 있어요. 막바늘이라 부르는 바늘은 500원에서 약간 1000원 이 정도로 살 수 있고 조립식 바늘은 10,000원대거든요. 솔직히 제가 떠본 바로는 일단 둘의 바늘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들 때 뭐 더 예쁘게 나온다거나 이런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립식 바늘이 뜨개질 할 때 편의성에서 엄청 좋죠. 엄청 좋고 그리고 바늘이 일단 부드럽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조금 덜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지 뜨는데 크게 어떤 바늘을 사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세트로 다 구매하고 싶은데 세트로 혹시 사도 되나요? 가격이 조금 나가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되는 게 또 안 하시게 되면 뜨개질을 안 하시게 되면은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데서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바늘을 사건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뜨시고 싶은 바늘로 사시면 되고 그리고 또 바늘과 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뜨개질에는 도안이라는 게 있어요. 도안. 그 도안이라는 게 있는데 도안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옷을 만들었잖아요. 이 옷을 만약에 만들었다 치면은 이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게 기록해 두는 게 도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안을 돈 주고 사실 수도 있고 무료 도안도 있는데 초보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약간 책을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책은 일단 접근성이 되게 쉽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 이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도서관에 가서 빌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점이 장점이 많고 그리고 책 같은 거는 낼 때 검수하는 인원도 많고 검수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도안 한두 개 살 가격으로 책에는 여러 가지 도안이 실려 있거든요. 또 책에는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그 도안이 많아서 다양한 옷을 떠볼 수가 있어가지고 초보 때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뜨시는 작품들이 보통 목도리나 바라클라바 이런 비니 작은 작품을 많이 뜨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크기를 늘려가면서 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도리부터 떠야 되나? 나는
니트부터 먼저 떠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떠보셔도 돼요. 요즘에는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영상을 보면은 뜨실 수 있겠다 싶은 영상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뜨시고 싶으면 뜨셔도 됩니다. 뭐 실패해도 뭐 취미라는 게 꼭 엄청나게 막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게 할 때 재밌게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완성품이 나오지 않아도 저는 굳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취미 중에 뭐 즐기려고만 하는 취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면은 뭐 굳이 첫 작품에서 엄청 실용적인 걸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첫 작품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만들어서 입어야 한다 이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되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종종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처럼 보고 바로 뜨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데 저도 사실 바로 뜨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뜨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편집으로 속여서 죄송한데 보통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이런 무늬, 이런 다이아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일단 기법을 한번 검색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튜브에 검색해본 다음에 스와치를 이제 내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간격을 맞추면 되겠다, 뭐 실제로 그걸 엄청 확대해가지고 이건 몇 코로 되어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럼 나도 몇 코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스와치를 내서 또 스와치를 냈는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닌데 하면은 그걸 다시 풀고 또 스와치를 내서 비슷한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스와치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랑 이런 걸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뜨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게 도안을 요새 도안에 예쁜 핏으로 예쁜 모양으로 예쁜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막할 거예요. 이거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뜨지? 이게 옷이 되긴 하나? 이런데 점점 뜨다 보면 옷이 되긴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엉성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두세 번째는 이제 감이 딱 오거든요. 아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감이 오기 때문에 한번 정말 떠보고 싶은 옷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이 아니죠. 할 얘기가 또 하나 있죠. 보통 뜨개질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지금 만든 옷은 얼마 정도로 뜰 수 있어? 라던가 뜨는 게 더 싸서 뜨는 거야? 이런 질문이랑 얼핏 보면은 되게 뚝딱 만들어 와가지고 보여주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건 뜨는데 얼마 정도야랑 그리고 더 싸서 뜨는 거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뜨는 것이 결코 더 싸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실용적인 작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실패하면 그 실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가의 실을 사진 않는데 뜨개질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게 만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만큼 질 좋게 만들어서 오래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 가격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노동값을 다 계산을 해서 하면은 100만원, 200만원이 넘어갈 옷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완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보통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단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면 이 소비는 항상 짜릿하고 즐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개질을 즐기려고 이렇게 뜨고 있는 거지 싸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과 이제 싸워가지고 한 5,000번 정도 싸우고 한 10,000번 정도 화해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옷이 만들어지고 니트가 만들어지곤 하거든요. 뜨개질은 되게 천천히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싶어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한번 준비했는데 아무쪼록 초보 니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단을 완성했습니다. 엄청 많이 떠들었는데 한 단이 완성됐네요. 특히 이거 무늬가 있는 옷이라서 말하면서 그리고 또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무늬는 이제 다 틀렸겠죠? 가서 수정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얼른 이 옷 완성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